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웃돌며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 달 연속 적자였는데 2008년 외환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남승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증가한 3,50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모든 달의 수출액이 해당 달의 역대 1위를 차지할 만큼 수출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액은 지난해 하반기 기록을 뛰어넘어 반기 기준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일평균 수출액도 26억 2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품목별로는 주요 15대 품목 중 선박을 제외한 14대 품목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철강, 석유 제품, 바이오, 2차 전지 등은 역대 상반기 1위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수출액을 뛰어넘은 게 문제였습니다. 올 상반기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2% 늘어난 3,606억 달러에 달하면서 무역 수지가 103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 적자를 냈습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400억 달러 이상 증가한 879억 달러로 집계돼 무역 적자의 핵심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5%나 급증한 겁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해 대외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금처럼 수출하고도 적자가 나는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SBS 남승모입니다.